야. 슈퍼머니 점퍼. 아, 너무 오랜만에 봐서 표정이 이렇게 울상이야. 아, 여자친구랑 좀 문제가 많아. 야, 그래도 아, 행복한 고민이다. 너 여자친구 있잖아. 나는 없는지 지금 얼마나 오래됐냐?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? 아, 그래도 야, 여자친구 없는 게 나아. 너무 힘들어. 있는 게 더 나아. 그래도 어? 여자친구 있으면 아내롭고, 그래도 데이트하고 어? 대화 나눌 상대 있고 만질 수 있고 얼마나 좋아. 야, 넌 뭐 만질라고 여자 만나냐? 그 모니터는 안 만져지잖아. 모니터를 왜 만질라 그래? 그래서 너는 어? 얼마나 좋냐? 어? 일부 다 처제잖아. 일부 다 처제라고? 어. 뭐야? 너 엄마 어? 컴퓨터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어? 누구? 어? 그 추범이도 있고 메구리도 있고 오그라유나도 있고 얼마나 많어? 어? 그게 뭐가 좋니? 넌 일부 다 처제잖아. 얼마나 좋아. 메구리는 무슨 잘못이야 맨날. 왜 이렇게 좋아해 메구리를? 파일 다 닳겠다. 닳겠어. 어휴. 파일이 닳아? 말이 그렇다는 거지. 파일이 어떻게 닳아 파일이? 옛날에 막 비디오 시대였으면 막 비디오 다 늘어나가지고 어? 메구리 딱 틀면은 야 멧돼 뭐 이럴 거 아니야. 그만해. 그만 좀 봐 새끼야. 네가 왜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던가. 아이, 뭘 헤어질 것 같은데 뭘 소개를 시켜주냐. 왜요? 저 잘 만나고 있잖아. 왜? 아, 여자친구가 좀 바람기가 좀 있어. 좀 남자들이랑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아예 끼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무슨 끼라도 있는 게 좋지 뭐. 아니 어. 야, 그러고 보니까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어. 미진이한테 어? 어. 커피도 안 먹고 어. 그냥 녹차 마시는 놈이 무슨 맨날 커피 한잔 하자고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해? 야, 네 여자친구 내가 챙기지 누가 챙기냐? 아니 내가 챙겨줘. 네가 챙겨. 뭐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? 네 여자친구 인스타 여신이고 얼마나 이뻐. 근데 뭘 헤어져? 아, 인스타 그것도 짜증나 그것도. 왜? 막 무슨 협찬 DM 뭐 엄청 많이 오는데. 협찬 받으면 좋지. 아, 얘가 뭐 이상한 걸 협찬 받았어. 뭐 협찬 받았는데? 가슴 수술. 가슴 수술 협찬 받았어? 어. 좋지, 공짜로 커지고. 아, 너무 크게 했어. 아, 나 거거 익선이야. 아? 거거 익선이라고 가슴은. 거거 익선이 뭐야? 거거 익선이 좋은 거야. 이게 무슨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. 거거 아, 익선 크면 클수록 좋은 게 가슴이고.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. 아, 클 것 자였어? 응, 거거 익선. 아, 난 그런 거 싫어.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까지 해서. 아야, 좋은 거야. 그리고 자연스럽게 잘 됐더만 보니까 어? 걔 밥그릇 모양처럼 괜찮게 됐어. 야, 또 보니까 어? 이 친구가 밥그릇 모양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? 어? 밥그릇 모양인지 어떻게 하냐고 네가. 협찬 사진 협찬 받았지 여자친구가. 어. 협찬 사진이 떴어. 그 협찬의 조건이 비포 애프터를 화면에 걸어야 돼. 그래. 그거 보니까 네 여자친구 가슴이라더라고 딱 보니까. 아니 비포 어? 애프터에 어. 미진이 얼굴이 없는데 어. 그 가슴만 보고 너는 어떻게 알았냐고 미진이 가슴인지. 아, 왼쪽 가슴에 점 있잖아. 그 점도 같이 커졌더라고. 야, 그 야. 어? 미진이 좀 가슴에 점이 있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? 뭐라고? 안 들렸어? 그니까 점이 왼쪽 가슴에 점이 있는 걸 네가 어떻게 아냐고. 그것만 얘기해 봐. 점이 있어 없어? 점이 있지. 그 있어. 그 사진에 그 사이트에 보면은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. 거기면 점 있는 여자가 하나 있어. 점이 같이 커졌더라고. 그거 보니까 아, 미진이겠구나 딱 싶었던 거지. 그래, 수술을 해서 점도 커졌어 같이. 어? 점도 이렇게 슥. 그래, 점이 커지긴 했어. 어, 어떻게 점도 키우지? 사이즈가 커졌으니까. 그러니까 어? 잘 됐어. 근데 그거 보고 한 거야? 그 점이 있는 걸 네가 어떻게 아냐고. 너는 참, 너 예체능 나왔지? 야, 눈 껌뻑거리지 말고 얘기해. 야, 팩트만 정리. 왜 몰라? 아이, 봐봐, 내가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해줄게. 자, 미진이 가슴에 점이 있어 없어? 있어. 그건 팩트. 그리고 어, 팩트. 비포 애프터 사진에 점이 있는 사진이 있어 없어? 있어. 그건 팩트. 어. 고로 그 사진은 미진이다. 팩트. 여기에 팩트가 아닌 게 어디 있어? 그지같이 말하는데 설득력이 있네. 맞잖아. 그래서 아, 미진이 가슴이 잘 됐구나 뭐 그렇게 하는 거지. 아, 그래. 뭐. 아니 야, 근데 미진이가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길 가다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대 내 친구가. 아, 진짜? 어, 어떤 키 작은 새끼랑 나오더래. 아, 그린 모텔 207호 얘기하는구나. 아, 야,
그린 모텔인 걸 네가 어떻게 알지?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. 그 아닐 거라고. 야. 거기가 아닐 거라는 얘기지. 거기가 아닐 거야. 눈 껌뻑이지 말고 얘기해. 아니 그러니까 그린 내가 아까 머릿속에 그려봤어. 그린 모텔. 그러니까 내가 그린 모텔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아니야. 미진이가 아니야. 207호는 뭐야 그럼? 어? 207호는 뭐냐고. 207호라고 얘기했잖아. 내가 미백치료를 했는데 잘 됐냐고. 어? 잘 미백치료를 미백치료는 잘 됐냐고 물어본 거잖아. 미백치료? 어, 했는데 잘 안 된 거 같아. 한번 봐줘. 넌 미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치열이 박살났어. 갑자기 인신공격을 하냐. 그거부터 바꿔. 미백치료 잘 안 됐어? 아씨. 그러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. 여자친구가 이쁘니까 네가 불안해서 자꾸 의심이 드는 거야. 내가 이상한 거야? 그래 너무 이쁜 여자 사귀면 좀 네가 감수해야지. 이 가슴도 커졌겠다. 더 감수해야지. 아, 그 아무리 그래도 근데 내가 진짜 못 참겠는 게 있거든. 뭘 못 참아? 아니 밤에 미진이가 그 신음 소리가 아, 너무 깨가지고 나는 진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. 근데 밤에 궁합은 솔직히 남녀로서 중요하긴 해. 그러니까 솔직히 좀 독특하긴 해. 아니 슈퍼마리오 점프할 때 소리 내잖아. 그거는 조금 독특해. 슈퍼마리오 점프할 때? 어?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슈퍼마리오 점프할 때? 그러니까 위진이가 그래 그 점프 나는 소리가 싫어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건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내 통찰력이지. 걔만 보면 그럴 것 같이 생겼어. 그 소리가 내가 정말 싫거든? 이 소리가 나 너무 싫거든? 야 정확하다. 네가 정확하네. 그 소리 그 소리야.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그렇게? 통찰력으로 알았다고? 미진이가 그럴 것 같다는 거지. 걔가 뭘 보고 그런 배치를 했지? 빨간 옷 진짜 좋아하잖아. 빨간 옷만 보고 그것뿐만 아니고 연결이 돼 그게? 걔 가까이서 보잖아? 코스염 있어.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이제 그 뭐 딱 빵모자 그 빵모자 그거 있잖아. 빵모자 썼을 때 코도 크고 그렇더라고. 그래서 슈퍼마리오 소리가 나는 그런 거지. 아니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? 그럴 것 같다 예상을 한 거지. 슈퍼마리오상 같아서 그 소리를 유치한다는 게 난 너무 이건 신기하네. 니네 싸울 때 내가 옆에서 혼자 솔직히 BGM 넣고 그랬어. 뚜두두두두둔 그걸 왜 넣어? 뚜두두두두둔 니네 싸울 때 야 슈퍼마리오 닮았어. 어?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미진이랑 같이 술 먹었었잖아. 그렇지. 근데 그때 후로 미진이가 연락도 잘 안 되고 미진이랑 내가 밤에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. 밤에 만나거나 이런 적도 없는데 미진이가 지금 임신을 했대. 그럼 책임져야지. 이 못된 새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 후로. 야 근데 임신을 했어. 안 해도 할 수 있어. 야 지금 너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21세기 생명공학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 안 해도 돼. 안 해도 어떻게 돼. 야 사유리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. 아 사유리는 새끼야 얘기가 다르지. 야 사유리 아니 아빠가 없는데 임신했다니까. 야 그거는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. 너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안 말이 안 된다니까. 그게 블루투스 임신이겠지. 뭐? 그게 가능해 요즘 시대에는. 잘 때 와이파이 좀 그만 켜고 자. 그 다 연결돼 있고 요즘 시대가 지금 어? 아유, 너 핸드폰 가랑이 사이에 두고 자냐? 야 응?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그러면 저출산율 그거 다 해결되겠네? 곧 해결돼. 야 이 새끼야 그게 말이 되냐? 조심해. 그니까 아유 된 또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을까요? 너 진짜 아니야? 아니야 네가 블루투스 킨 거야. 진짜 아니지 너? 그래 그 나는 매구리야. 야 전화 왔네. 응? 전화 왔다고 받아. 안 받아도 돼. 벨소리가 슈퍼마리오네? 안 받아도 돼.